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제주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조철도 뭐 이리저리 운동도 좀 하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관중 입장이 아직까지는 수도권 아래 쪽으로 20% 입장인데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아직 뭐 그 확실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공개적으로 확인이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도 좋은 쪽으로 얘기들이 오고 가고 물밑에서 마사의 내부 쪽으로는 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나 봅니다. 지금 수도권 쪽에 계신 분들이 경마장 입장을 못 하셔갖고 상당히 좀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곧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월 12일, 3월 둘째 주 제주 경마입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 승부처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경마 승부처. 오전장에 2경주를 스타트로 해갔고요. 2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자, 메인 승부는 5경주와 7경주 중간에 두 개.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오늘 승부처가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승부가 두 개가 있고요. 달라박스 승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해드린 5경주와 7경주. 자, 이게 조철이 진짜로 눈알 빠지게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잡아놓은 달러박스. 뭐 배당판도 당연히 혼전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뭐 혼전이라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내가 노릴 놈이 있어야 그 혼전이 영향가가 있는 건데, 조철이 공부를 하면서 노릴 놈, 짱짱한 놈 뽑아놓은 5경주와 7경주. 자, 요두 개가 메인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3월 12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UCC. 자, 금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뭐 유튜브 시청하기 전에 항상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3월 12일 금요일 제주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800m 별정 B형 경주고요. 1200만 원 이하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2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2경주는요. 믿고 때릴 대가리가 한 놈이 있고 거기에 붙여서 찍어먹기 들어갈 아나짜리가 한 놈이 있다. 찍어먹기 들어갈 아나짜리가 있는데요. 자, 조철의 UCC 뭔가 좀 여러분들께 새로운 걸로 좀 준비를 좀 했어요. 아따, 우리 PD가 아주 살벌하게 해놨죠. 찍히면 상한가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 2경주 대가리 있죠? 1번 마 명가의 힘입니다. 이게 뭐 배성아 기수, 권진영 기수, 기승 기술은 좀 덜덜하지만 마필이 알아서 끌고 들어오는 마필의 능력을 믿고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거기다 또 1번 게이트까지 잡아들고 날개를 달았어요. 직전 경주도 1200만 원 이하 편성이었죠. 자, 외곽 게이트 7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뭐 무리하지 않고 4,5반매 물고 들어가면서 직선에서 꾸역꾸역 2차계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이착이었습니다. 자, 1번 게이트로 잡아든 이번 경주에는 앞선 전개까지 좀 빠르게 전개를 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이 1번마 명가의 힘, 자, 요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직전 경주에도 뭐 배성학, 직전엔 배성학 기수, 직전 경주에는 권진영 기수, 뭐 전부 다 B급 기수들이지만은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이고 있는 2번마, 1번마, 명가의 힘은 대가리인데. 자, 이거 이경주의 승부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지금 8번마, 광화의 챔프라는 마필이 이게 왕 대길이가 갑니다. 직전 경주 우리가 지금 대가리 놓고 때리는 명가의 힘하고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뛰어가지고 한 2마신 넘게 좀 차이가 났었는데, 자, 곽영남이가 타고, 자, 이번 경주도 곽영남이가 타갖고 선행 출하일을 갖다 볼 겁니다 아마. 자, 직전 경주에도 외곽 게이트에서 갈고 선행을 나갔는데, 결국은 직선에서 따이고 말았죠. 자, 요번 경주 안쪽에 1번마 명가의 힘도, 자, 요번 경주에는 상당히 코스 이점으로 빠른 전개가 예측이 되고, 자, 이 4번마 일송전기, 자, 이놈도 빠릅니다. 4번마 일송전기, 거기에 5번마 밤학전기라는 마필도, 이 전기 시리즈 두 마필이 앞선 능력이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예, 거기에 왜, 외곽에 뭐 짧은 마필이긴 하지만 이 10번마 덤장 파워라는 마필도 빠르다. 자, 이래저래 이 8번마 광화의 챔프가 이번 경주 과연 대길이를 지켜내겠느냐, 선행 가서. 에, 저는 좀 이번 경주 이경주에 대길이 마번이 좀 부러질 확률이 많다. 에, 그렇게 딱 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1번마 명가의 힘을 대가리로 놓고요.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하게 들어갈 한 놈이 이번 경주 기승기수도 그렇고 직전 경주 보여준 게좀 덜덜해갖고 이놈이 안 팔려요. 왕대가리에 붙여서도 한 10배, 15배, 뭐요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이경주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죠. 자, 1번마 명가의 힘 대가리로 놓고, 대길이 팔리는 8번마, 광화의 챔프를 뒤로 돌리든, 꺾든 해놓고, 자,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린 놈, 도끼로 한방땅 때려갖고 먹습니다. 자, 이경주로 첫 번째 승부, 예측권 5장. 자, 짭짤하게 한 구라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오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일반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려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어떤 분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밑에 영상에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말로만 예측권 20장 하지 말고 인증샷 올려라. 제가 그래서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조철이 7년, 한 7, 8년 동안을 인증샷을 다 올렸죠. 예측권이 됐든, 저쪽 동네에서 산게 됐든, 그러다 보니까 공개 포털에다 올리면 그것도 씹어대는 사람들이 있죠. 불법이니 뭐니 이런 또 소리 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공개 인증을 못하고 우리 문자 받으신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실전 배팅 조처리 한거다한 2년 전까지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처리 회원님들은 조처리 어떻게 배팅을 하고 예측권 20장이 말로만 20장이 아니고 진짜 20장. 예측권 5장이라면 5장. 징카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는데, 옆에서 이제 좀 깐지작깐지작거리는 친구들이 있죠. 제가 그래서 댓글을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인증샷 보내줄 테니까 전화번호 줘라.
그래야지 내 인증샷을 보내주죠. 그죠? 공개적으로 하기는 더러우니까, 적어도 조철에 문자 하나 신청해서, 뭐 문자도 신청 하나도 안 한 놈을 갖다 제가 인증샷 올리라 해서 보낼 일은 없잖아요. 그죠? 갖고 전화번호 주십시오. 보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누구든지 조철이 진짜 말로만 하는 배팅이냐 실전 배팅이냐 뭐 이미 치사하게 뭐 불법 사설 사이트에서 하니 뭐하니 이런 X같은 소리 할 놈들은 아예 전화도 하지 말고 진짜로 조철이 배팅을 하는 건지 남자 대 남자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사람 나한테 전화 달라 이거지. 내가 보내주겠다 거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철의 메인 승부의 1급 승부 예측권 5장, 10장, 20장 절대 20장 넘게는 안 때립니다. 조철의 루틴이 있는 거죠. 배팅의 루틴이 우리 팬 여러분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장 죽었다고 그 다음에 40장 40장 죽었다고 그 다음에 60장 그건 또라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예상가들이 환수 맞추려고 그런 건 돈 못 따는 거죠. 빌딩 지 팔아먹는 겁니다. 누구든지 조철의 이런 예측권에 대해서 태클 걸고 싶은 분들은 전화 달라 이거예요. 내가 예측권 인증샷 다 보내드릴 테니까. 단 조건이 하나 딱 딴 거 없어요. 적어도 조철의 문자 하나는 신청해라. 1일 2만원밖에 더 합니까? 그 정도 성의도 안 하고 야 너 거 좀 보내줘봐. 그건 성의가 없는 거 양아치지 그런 거는.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1에서 60까지 자 요거 짱짱합니다. 요번 경주 편성이 대가리가 없어요. 현장에서도 뭐 1번 한백돌파 3번 광해전사 4번 승일교 5번 강남소년 11번 전승왕자 12번 탐나신비 뭐 이런 마필들이 얼레리벌레리 지금 다 팔립니다. 한 6마리 7마리가 지금 다 팔리는데 요번 경주야말로 걸림은 예측권 10장만 걸려도 상한가 갈 것 같아요. 조철의 달러박스는 자 이번 오경주 자 일단은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까요? 지금 안쪽에 1번마 한백돌파도 있고 3번마 광해전사 4번마 승일교 5번마 강남소년 다 비슷비슷하게 팔릴 것 같습니다. 어떤 놈 한 놈이 강하게 팔리는 놈이 없을 건데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이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이 현장에서 제발 바람만 안 불어주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제주교차 오경주가요. 이게 지금 팔리는 놈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교차 오경주가 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키워야죠. 자 이 제주 오경주가 지금 이거 1번마 한백돌파 이놈부터 쭉 팔린 1번마 한백돌파가 직전경주 직선에서는 퍼졌는데 일단 선행추라이가 나갈 수 있는 말이죠. 이 3번마 광해전사 이놈도 직전경주 직직전경주 계속 외곽으로 밀려갖고 아쉬움을 남겼던 놈이에요. 좀 팔렸었죠.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이 4번마 승일교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후미권으로 좀 밀렸어요. 강수환이가 원래 강수환이가 좀 말머리가 강하죠. 그래갖고 앞에 빨리 붙이는데 직전 경주에는 좀 후미권으로 밀렸는데 취입으로 날라오는 걸음이 끝걸음이 뭐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이고 저 5번마 강남소년도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어요. 그냥 직전 경주 대가리 쳤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최적 전개로 이빠이 쥐어 짰다는 거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마 강남소년 자 거기에 외곽에 또 두 마리가 있습니다. 11번마 전승왕자 12번마 탐나신비
자, 요두 마필은 보여준 거는 별로 없지만 분명히 끝걸음을 숨기고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6살, 8살짜리 두 놈인데 부담 중량도 적당하고. 그래서 1, 3, 4, 5, 11, 12. 이 6마리 안에서 대가리가 하나가 나올 그럴 경주인데요. 자, 제주마 4등급, 레이팅 60까지입니다. 자, 레이팅 갖고 따질 일은 별로 없어요. 다들 똑같은 레이팅상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요, 무시무시한 놈, 지금까지 발톱을 숨기고 있는 한 놈이, 따끈따끈한 놈이 지금 숨기고 있다. 자, 그놈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사각감방 때리러 가겠습니다. 자, 중철의 달라박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안구라 때려야죠.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메인 승부 같은 거는 최소한 받치기라도 여러분들한테 환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주를 골랐습니다, 오늘. 걸리면 주력으로 한방 걸리면 그냥 상한깜방 때려 없는 거고, 상한 끝이죠. 메인 승부 한 방에 상한깜방 때리면. 자, 옆으로 돌려차기로 걸려도 짭짤한 환수가 걸려 있고, 자, 삼복승까지 걸리면 아마 999 배당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음성도 좋고, 문자도 좋고, 특히 음성 예상, 이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가끔 가다가, 야, ARS, 060 걸었는데, 직전 경주가 나오더라. 요금 더블로 나가는 거 아니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전 경주 나오면요, 끊고 다시 한번 접속하면 대부분 될 겁니다. 그리고 50초까지는 과금이 안 되기 때문에 요금이 두번 더블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50초까지 여러분들 들고 계실 일 없잖아요. 끊고 다시 하시면 되고. 조철의 ARS 현장 예상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분, 1분 30초. 요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시간. 그래서 10분 전에 접속하지 마시고, 우리 승부경주 A급 승부나 메인 승부나 이런 거 접속하시는 분들 한 8분 전쯤에 전화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문자 찍어갖고 우리 회사 콜센터에다가 문자 내역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ARS가 들어가기 때문에 ARS는 한 10분 전에 녹음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 9분 전, 10분 전 이때, 그러니까 한 8분 전쯤에 들어가시면 딱 좋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자,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때려낼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바로 연타로 들어갑니다. 7경주입니다.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한라마 3등급 1200 핸디캡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또한번 예측권 20장. 자, 상한가 1000만 원짜리 한방 시원하게 내질러 갖고 돈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달러박스 승부 경주입니다. 걸리면 상한깜방 때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5경주에 달러박스, 7경주에 달러박스. 자, 요거 두개 경주가 메인 승부고, 두개 경주가 달러박스입니다. 자, 이거 7경주는요, 제가 그, 수요일, 어제죠, 어제. 조철에 미리 보는 금요경마. 제가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 시간에 이 7경주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 풀어드렸습니다. 그죠? 요거 7경주는. 자, 한라마 3등급 1200 레이팅 40까지. 야, 요거 짭짤하게 걸려 있습니다. 자, 이거 제주 7경주.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안악자리가 두 마리가 있을 겁니다. 조철의 수요 후레쉬에서 100%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놈을 노려야 될지. 만약에 어제 수요 후레쉬 라이브를 시청을 안 하신 분들은 수요 후레쉬 라이브를 한번 보시면, 아, 조철이 요거 7경주 메인 승부에 어떤 놈을 노리는구나. 아, 여러분들이 대충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요거 3번 마 광화의 너울이에요. 광화의 너울. 얘가 올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조철이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자, 광화의 너울 뭐 그래프 좋죠. 4착, 2착, 3착 우승. 그죠? 에,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제 57.5 57.5 플러스 3.5kg가 올라갔어요. 자, 과연 부담 중량을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자,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직전 경주에도 뭐 최적 전개로 여유롭게 우승을 했죠. 2-3반매 물고 딱 곽영남이가 차분하게 잘 타냈는데요. 자, 경주 거리가 이번 경주는요, 1000m, 1110m가 아니고 1200입니다. 한라마 3등급 1200. 이 경주 거리가 조금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경주 거리 늘었죠. 부담 중량 늘었죠. 자, 이게 3번 마 광화의 너울이 부러지기 충분한 조건에 들어왔다. 자, 여기까지만 승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두 번 모습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늘어난 부담 중량에, 늘어난 거리에, 야, 지금 레이팅이 39에 걸려 있습니다. 39. 그죠? 레이팅이 39에요. 뭐 까딱해서 이거는 뭐 3참만 해도 그냥 갔다 올라가는 거죠. 대가리 승부 못 나올 것 같으면 슬그머니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3번마 광화의 너울을 뒤로 돌려놓는, 예, 승부가 바로 이 제주 7경주인데요. 이거 조철의 눈깔에 지금 딱 걸린 놈, 제가 어제 수요 후레쉬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공개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두 마리 말씀을 드렸죠. 두 마리. 자, 그 중에 한 놈, 조건이 더 좋아진 놈, 그 놈을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요번 7경주 예측권 20장 딱 걸렸습니다. 걸리면 상한가가 아니고 딱 걸렸다. 딱 걸렸다. 그냥 자신있게 한방 여러분들께 상한가 한방 때릴테니까. 자,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도 좋게, 5경주와 7경주인데 그 중에 행운의 럭키 세븐입니다. 7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자, 대가리 팔리는 3번마 광화의 너울이 왜 불안한가?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경주 상한가 한 방에 이어서 7경주도 시원하게 상한가 한 방 간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승부처 후반부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자, 9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까지. 자, 이거 9경주입니다. 9경주. 9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요 9경주도 제가 여러분들께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 중에 하나인데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이다. 예, 1번마 1400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1번마 1400리는 대가리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가리 놓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얘가 현장에서 대가리로 갈 수도 있어요. 안 그럼 분홈이 땡땡 대끼리로 팔릴 것 같은데. 자, 바로 10번마 청룡스타죠. 청룡스타. 자, 이번 9경주는요, 제주마 2등급. 자, 요 레이팅 80에서 100까지. 자, 이 1400리 대가리에
이 외곽에 10번마 청룡 스타가 지금 4연속 입상입니다. 3승에 2차 한 번. 아주 그냥 펄펄 날라요. 그런데 자, 이번 경기 여번 잘 보십시오. 자, 레이팅 81에서 100입니다. 레이팅 81에서 100. 이 일사백리라는 마필은 뭐 직전 경기도 그렇고 레이팅 81에서 100에서 계속 뛰었어요. 자, 레이팅 60에서 승군해 갖고 레이팅 80자리에서 두 번 모두 대가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게 10번마 청룡스타는 기껏 해봐야 지금 레이팅 80까지밖에 아직 안 뛰었어요. 그죠? 뛰어봐야 안 되는 얘기입니다. 뛰어봐야 70, 80. 이게 레이팅 20 차이도 제주경마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 요 10번마 청룡스타라는 마필이 왕대끼리가 팔리는데 자, 조철은 1번마 일사백리, 1번 게이트에 들어간 일사백리. 직전 경주도 뭐 완전히 그냥 가는 대로 잡고 직선에 다 와서 채찍 한 두 대 툭툭 치니까 쑥 들어왔죠. 안득수기수. 자, 인정하는 대끼리 막건이고 대가리 막건이고 이거 저는 10번마 청룡스타가 이게 지금 정명일이가 계속 호흡 맞추면서 정명일이 작아요인데 저는요 진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명일이의 기승 자세가 영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예요. 지금 통산 644승임에도 불구하고 650승 가까이 승을 챙긴 그런 기수가 어째 기승 자세가 그런지 참 깝깝한 기수 중에 하나가 이 정명일 기수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에 10번마 청룡스타 요놈을 저는 불안하게 본다. 자, 그래서 승부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1번마 일사백리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10번마 청룡스타가 대끼리로 팔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로 한번 들어간다. 자, 1번마 일사백리 놓고 제대로 한번 상한가 때려갖고 들어갈 테니까 10번을 받치면은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 될 거고 만약에 10번을 꺾고 가면 두세 방 들어가겠죠. 그죠? 그냥 상한가 걸렸습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네 번째 승부처 구경주는요. 1번마 일사백리 쌍승식까지 노리는 대가리다. 거기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방이 걸려있기 때문에 고놈에다가 주력 완장을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마 청룡스타가 외곽으로 밀려서 충분히 부러질 확률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철의 승부경주로 잡았으니까 자 여러분들 구경주 조철의 찍어먹기 A급 승부까지 3월 12일 금요경마 제주교차 조철의 진검다리 UCC 자 방송 모두 마쳤고요. 조철의 문자 신청 항상 나가고 있지만 뭐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하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입금하셔도 되고 경주 당일날 바쁘게 하시지 말고요. 방송 끝나면 어차피 내일 뭔가 하실 것 같으면 요 방송 끝나고 입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 신한은행 이 계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요 새마을은행 요 구좌도 또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신청을 하셔도 되니까 꼭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 아시죠? 조철의 직통번호로 요 아래 있죠? 직통번호로 꼭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3월 12일 금요경마 제주 진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좀 더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